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시험 당일 수업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자격시험은 컴퓨터에 수험용 프로그램인 K랩이 설치된 상태에서 수험자가 감독관으로부터 받은 USB 메모리 내에 문제 데이터 프로그램인 텍스 파일을 본인이 직접 설치하고 본인 스스로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서 입력하고요. 시험 종료 시 본인의 입력 자료를 USB 메모리 안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USB를 받게 됩니다. 받은 USB 꼬리표가 본인의 응시 종목인지 확인하시고요. 뒷면에 수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두 번째, 시험지를 받게 됩니다. 본인의 응시 급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 A, B 두 가지가 있으므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제공받은 USB를 컴퓨터에 정확히 꽂은 후 해당 USB 드라이브로 이동하셔서 USB 드라이브 안에 있는 텍스 파일을 더블클릭합니다. 설치 화면이 나오면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USB 안에 있는 텍스 파일은 한 번만 설치하는 것이고 시험 중에 절대로 재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재설치할 경우 초기화가 되어 기존에 작업한 모든 내용물이 날아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험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본인의 수험 번호 8자리와 본인의 성명, 그 다음에 문제 유형 A, B 하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감독관 번호란에서 대기합니다. 이 시험이 시작되면 감독관 확인 번호를 불러주거나 써주게 되는데 그 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다 마쳤다 하면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버튼과 답안 저장 버튼이 있는데, 이론 문제와 장부 조회는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버튼을 눌러서 입력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안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모든 데이터가 USB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꼭 답안 저장 버튼을 마지막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USB를 빼서 감독관한테 제출 후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K랩 교육용이 설치됐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이 되셨다면 USB를 컴퓨터에 꽂고요. USB 드라이브로 이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USB 드라이브 안에 가보시면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 텍스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설치 화면이 나오면 설치 버튼을 누릅니다. 자, 수험 번호 8자리를 넣으시고 본인의 이름을 넣습니다. 내 이름이라고 쓰는 자리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형, 시험지에 표시되어 있는 유형을 클릭하고 대기합니다. 감독관이 확인 번호를 불러주게 되는데 그 번호를 불러주면 그 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로그인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론 문제부터 풀어도 되고 실무 문제부터 풀어도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은 실무 문제부터 풀기를 권장합니다. 자, 문제를 다 풀었다면 이론 문제하고 실무 문제 마지막에 장부 조회는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버튼을 눌러서 입력합니다. 이론의 답 15개 하고 그 다음에 장부 조회 정답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론의 답은 마우스 이렇게 클릭으로 끝나는 것이므로요. 시간이 부족할 경우, 실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해야 돼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론 시험은 클릭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실무 시험 문제를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은 먼저 풀기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클릭만 하면, 답에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5개를 다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실무 문제를 또 푸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부조회 정답이 있겠죠? 이 장부조회 정답은 이 밑에다가 입력하는 겁니다. 문제에 맞춰서 칸이 나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장부조회 정답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넣으셨다면 닫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실무 문제도 해당되는 메뉴에다 다 입력을 하셨다면 마지막으로 답안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런 문제 답을 고치거나 고쳤다면 이 번호를 다른 번호로 눌러서 고치는 걸 말합니다. 고치고 닫기 누르겠죠? 그 다음에 실무 문제의 답을 고쳤다. 해당 메뉴에 들어가서 이제 고치는 걸 말하죠? 그렇다면 다시 답안 저장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마지막 답안 저장 버튼 누른 게 마지막으로 저장이 돼서 그 파일을 가지고 채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혹시 수정을 했다. 답안 저장 버튼을 누르고 수정을 했다 그러면 꼭 다시 답안 저장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